네, 끝내기 시간입니다. 끝내기에서는요, 양보를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뭐, 한 집을 득을 보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오늘 폐가 나가지고 다 진 바둑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폐는 이기고 봐야 된다고 해서 많이 긴 바둑을 괜히 슬쩍이 폐를 내다가 네.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많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양보해서 안전운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도 끝내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인데요. 네. 이게 끝내기 문제라기보다는 뭐 끝내기 문제도 되고 맹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이다고 보겠는데요. 네. 종반전입니다. 흑선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젖혀 있는 것까지는 무난한데 보세요. 이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 이 모양이 상당히 집이 많이 나죠. 보세요. 여기 그렇죠. 세 집, 일곱 집, 여덟 집, 아홉 집, 열 집, 열 하나, 열두 집이 났습니다. 문경. 이렇게 되는 거 하고 그래서 묘수를 두면 그렇다고 덥석 단수를 몰면 이어서 이게 실패입니다. 이런 거는요, 선수라고 막 두면 네. 안 되죠. 이건 이제 맥도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다른 수가 아니라 일선의 느름력이 기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단하면 모는 것이 아니고 먹여칩니다. 먹여치면 따내야 되겠죠? 네. 따내면 백이 따내야 되는데 단수를 몰라서 이거는 촉수로 죽게 됩니다. 큰일 나네요. 네, 큰일 나요. 자, 그렇다면 백은 이렇게 막아줄 수도 없고 이어야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은 이렇게 입구자로 기분 좋게 넘어갑니다. 나가도 넘어가서 아까 그 큰 집이 네. 바뀌어지고 이게 곰맛성이 돼버리니까 이런 끝내기 하다가 그야말로 망해야 이건 큰 득을 보는 장면인데요. 네.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입구자로 먼저 하나 가는 것은 집으로 말할 때 20집이 넘는다 하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정말. 네, 엄청나죠. 네. 그렇지만 흙도 빨리 시간만 나면 늘어서 이런 몰아주는 건 나쁘다는 얘기죠. 가만히 늘어서 이럴 때 입구자를 넘어가면 엄청난 끝내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3-3 들어갔을 때 두 점 죽이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젖혀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겁이 나서 이렇게 둬요. 그럼 선수로 당합니다. 한번 설명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되니까 잡아야 되는데 네. 여섯 집 따내게 되겠습니다. 네, 이걸 드러내면 여섯 집에 일곱, 여덟, 아홉 집 났습니다. 여기가. 네, 선수로 그것도 당한 겁니다. 자, 여기서 최선의 음수와 다른 모양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는 겁내지 마시고 이게 모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꽃놀이패가 나니까 이런 경우가 다 이긴 바둑을 역전패 당하는 경우예요. 네. 이거보다도 더 못합니다. 이건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의 음수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잡힐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치받게 되면요, 네. 이어도 조이니까 다 놓겠다 하거든요. 이렇게 입고 들어오니까. 네. 그럼 아까 여기 여섯 집, 일곱, 여덟, 아홉 집 날짜리가 열 집, 열 하나 이건 잡으니까 열두 집이 났어요. 네, 그러면, 세 집 차이가 나네요. 네, 많이 불어나서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때는 저 치면 흙이 최선의 음수 이겁니다. 네. 결국은 여기 나중에는 두 점을 더 놓고 따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여섯 집.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집이니까. 석집 차이가 나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건 또 선수, 아까처럼 선수로 당했는데, 여길도.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이 모양에서 이제 나가서,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요. 동반에는 네.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죠. 이 모양에, 이정석, 삼성. 이렇게 하나 밀고 나가서 팻감을 쓴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가 적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나가 있을 때는 어디가 정수냐, 젖혔을 때. 이게 정수예요. 이게 한 집 득인데. 왠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건 이게 들어와도, 이건 후수가 됩니다. 막으면. 둘 필요가 없죠. 예. 네. 이거는 보시면, 하나, 여덟 집, 아홉, 열, 열한, 열두 집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줄이는 건 나중에 하나 갈수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집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늘면요, 이때 젖히면.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거의 이것도 흙이 준다고 봐야겠죠. 흙 원리예요 이게. 네. 이건 백이 후수니까. 이렇게 해서 한 집 차이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기 집 한 집 줄이지 말고. 이게 나가 있을 네. 때는 이 수가 느수입니다. 저도 이게 참 기발한 수예요. 따끈하죠. 네.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네. 이걸 이해하시기만 해도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이에요. 나중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 막아도 또 놔야 돼요. 네. 네. 결국 가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나와 있을 때는 젖힐 때 일선에 내는 게 묘수, 없을 때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수가 묘수가 되겠습니다. 안 하더만 석집씩 듣고 보니까 굉장히 네. 중요하죠.
다 이긴 반쪽 이런 데서 뒤집어집니다. 이게 또 재밌는데, 지금 백돌 차례예요. 이렇게 나갔어요. 이건 백을 주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2패라 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무모한 패입니다. 네. 백은 꽃놀이패, 흑은 이게 다 죽으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붙이면. 그럼 선수로 많이 당했습니다. 딴에서 네 집, 다섯, 여섯, 일곱 집이 났어요. 자, 막아왔습니다. 멋있게 끝내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때 흑이 최선의 음수가. 이런 건 안 되죠. 젖혀서 다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이 묘수를 당해서 안 됩니다. 이런 수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건. 이걸 놔도 딴에서 이건 망했습니다. 네. 입고 못 들어와요. 자, 이때 막으면 흑의 음수가 어떤 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길 놓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길 놓고 따야 되는데 두 집이 불어났고 안 놓고 따니까 석집을 벌어드렸으니까 네. 이거 하나 막았을 때 놓는 수는 굉장히 좋은 수죠. 네, 엄청나게 좋은 수입니다. 사실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만약에 막아져 있고 이렇게 돼서 백이 준다면 젖히는 것이 아니고 붙이는 갖다 수. 붙이는 수로 이 패를 하는 건 무모한 수고 잡아야 될 때 이렇게 선수로 다 사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건 꼭 알아두면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린다면 막았을 때 침 자극하게 이렇게 두면 상수가 아주 상당히 잘 둔다 해서 네. 기분이 나쁘겠죠. 이런 수를 꼭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어떤 수를 내는 것보다도요, 그냥 이해만 하셔도 상당한 기력이 될 만큼 어려운 네.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애기가들의 그 바둑인데요. 네. 자, 오늘 대국대를 좀 성인들의 바둑인데요. 아마 네. 3단의 기력을 가졌는데 네. 라이벌 대국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대국 현장 보시겠습니다. 저는 바둑을 두면 항상 어떤 모두의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우들이 열망이겠지만 좋은 수를 정말 멋진 수를 두고 싶어 하는데 막상 하다가 보면은 욕심에 빠지고 또 후회하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둘러다 봐도 사실은 항상 내가 부닥치는 문제인데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그런 늘 부족한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알면서 도전하고 하기 때문에 바둑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면서 약간 수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제가 느낄 때에는 어렸을 때 그 바둑 공부를 했던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집중력과 어떤 또 창의력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바둑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차분하지만 또 배울 점들이 많은 바둑인데요. 네.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실전에 가장 많이 나오면서 꼭 익힐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너무 멋있게 둡니다. 화점, 화점. 네. 그다음에 날일자를 둬서 걸쳐가고 두는 건 누가 봐도 네. 이건 뭐 아주 좋은 수였죠. 마주하는 중앙이 큰 곳이다. 네, 이 점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갈라치는도 좋습니다. 벌쳐가도 네. 좋고 근데 여기까지 나무랄 수가 없겠습니다. 벌쳐가서 자 여기서는 이렇게 네. 이렇게 두는 건 어떨까요? 그건 이제 이게 낮기 때문에 높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너무 또 평범하게 대국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데요. 여기서 지금 일단 갈라치는 가장 좋은 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리 바짝 다가서고 근데 이쪽을 먼저 두었죠. 네, 거기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